안녕하세요. 평안한 아침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하며 4월 20일 보리떡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무겁게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시고 이해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우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이해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붙들었는데 꼭 죽게 만들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남유다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통일 왕국을 이룬 시점이었고, 그리고 유대 땅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블레셋까지 쫓아낸 다음 상황입니다. 완벽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사무엘 때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무기로 삼고자 블레셋과 싸움의 그 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백성에게 악성 종양이 생기는 등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생겨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냐면은 짐을 져보지도 않은 소가 이끄는 새 수레에다가 금으로 만든 속죄 제물과 함께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이 집에 보관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 5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에서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거의 70에서 100년으로 추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0년에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절멸시킵니다. 이렇게 블레셋을 전멸시킨 후 다윗은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궤를 가져올 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깁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어 궤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사가 급하게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궤를 함부로 만졌다는 이유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떨어지려는 궤를 손으로 잡으려 했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되돌려 보낼 때 새로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가 끄는 그 새 수레에 속건 제물과 함께 실어서 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지키는 사람 하나 없이 소와 수레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궤는
정확하고 안전하게 도착해야 할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소는 난데없이 왜 날뛰었던 것일까요? 소만 날뛰지 않았어도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규례가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 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모세 때부터 주어졌던 율법과 계명과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며 의식을 치르는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했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면 그 방법들을 날마다 행해 오면서 배워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들은 이 궤를 옮김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만큼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지는 이 궤를 옮기는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행동과 어투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이 궤를 옮기는 태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석 달 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이때 다윗은 사람의 어깨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여섯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윗은 한 번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늘 하던 것에 대해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왜 드리는지에 대한 가치와 감사는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사람들과의 교제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시적인 일상생활들, 경험할 수 있는 일상들도 반복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얼마나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나 말씀보다 교우관계나 주변의 시선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중심에 담아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변의 것들이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것들을 더욱 소중히 지켜가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늘 깨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해 왔다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후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상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배웠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로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생애 때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신앙의 흐름이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방식과 예수님 당시의 방식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생활 방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며 결단하고 따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던 제자들처럼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무겁게 품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행동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